반갑습니다. 이텀입니다. 오늘도 최신 IT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이폰 14 프로맥스의 새로운 모형에 관한 소식입니다. 해외 유튜버인 언박스 테라피는 한 케이스 제조사가 만든 아이폰 14 프로맥스의 모형을 공개했는데요. 모형의 사진을 보시면 실제 아이폰과 상당히 흡사해 보이고요. 이 모형은 얼마 전에 유출되었었던 아이폰 14 프로맥스의 CAD 도면 사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알약 형태의 듀얼 펀치 홀인데요. 실제로 화면이 켜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벌써 네이징이 된 건지 나름 깔끔해 보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노치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맥스와 두께를 비교했을 때 아이폰 13 프로맥스의 두께는 7.77mm이고 아이폰 14 프로맥스의 두께는 7.97mm로 0.2mm 더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맥스의 가로 길이는 78.13mm, 아이폰 14 프로맥스의 가로 길이는 77.61mm로 가로 길이가 0.5mm 더 얇아졌습니다. 확실히 가로 길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폰이 좀 더 슬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맥스는 카메라 섬 자체도 좀 더 커지고 48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카메라 렌즈도 더 커졌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맥스의 경우 카메라 렌즈 지름이 16.17mm이고 아이폰 13 프로맥스는 15.51mm입니다. 카메라가 더 커졌지만 프로맥스이기 때문에 티가 좀 덜 나는 것 같고요. 프로는 좀 더 티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맥스가 이대로만 나와준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맥스를 구매할 것 같네요.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애플워치 8에 관한 소식입니다. 슈림프 애플 프로는 애플워치 8의 디스플레이가 평면 디스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애플워치 7 같은 경우 모서리가 곡면 형태인데요. 애플워치 8의 디스플레이는 좀 더 각진 형태의 평면 디스플레이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한편 삼성에서는 갤럭시 워치 5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워치 5는 세 가지 모델로 나올 예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워치 5 프로는 디스플레이 유리가 사파이어 글라스로 이루어져 있고 워치의 바디는 티타늄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아이스 유니버스는 언급했습니다. 올 가을에 스마트워치 시장은 삼성과 애플의 양강 구도가 될 것 같고요. 관심을 모았던 구글 픽셀 워치 같은 경우 프로세서가 엑시노스 9110이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세서는 갤럭시 워치 4에 탑재된 엑시노스 W920에 비해서 훨씬 느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픽셀 워치는 갤럭시 워치 4보다 더 비쌀 거라고 하네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앞으로 출시할 삼성 스마트폰에 관한 소식인데요. 먼저 갤럭시 G 폴드 4 같은 경우 전작에 비해서 후면 카메라가 훨씬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G 폴드 4 같은 경우 후면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가 되는데 메인 카메라는 5000만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되고 나머지 두 개 카메라는 1200만화소 카메라입니다.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 새로운 UDC가 탑재가 되는데 1세대보다는 투과율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일반 펀치홀 카메라의 사진 품질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에 출시할 갤럭시 S23에도 펀치홀 카메라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025년 갤럭시 S25 시리즈에 갤럭시폰 전용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애플 전용 AP를 탑재하는 것처럼 삼성도 갤럭시 전용 프로세서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갤럭시 S22 GOS 논란으로 인해서 삼성 스마트폰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